경북 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는 목회자 콘퍼런스가 문경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동성애 관련 특강과 동성애 반대 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된 콘퍼런스에는 300명이 넘는 경북 지역 목회자와 장로 부부가 참석했습니다. 경북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장희 목사는 주님께서 유례 없는 큰 부흥과 발전을 허락하신 우리나라가 최근 동성애 문제 등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목회자들이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북 기독교총연합회는 목회자들을 위한 콘퍼런스 등의 사역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